이태원 참사로 재난 대응 능력이나 개인의 현장 대응 요구 수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는데요. 지역에서 CPR 등 재난안전 교육이 열렸는데 그 어느 때보다 교육생의 참여도가 높아졌습니다. 구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은 4분.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발생한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이 4분은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시간입니다. 특히 이태원 참사로 즉각적인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심폐소생술, 즉 CPR 교육의 중요성도 커졌습니다. 재난을, 사회적 참사를 미리 예방하고 그리고 참사가 일어났을 때 긴급하게 지원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번 참사 이후에 CPR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. 우리 동네 안전을 책임지는 자율방재단 200여 명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습니다. 참사 후 첫 교육이다 보니 교육생들 태도는 이전과 사뭇 달라졌습니다. 이태원에서 사건도 있지만은 항상 매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꼭 이렇게 재난안전에서 교육을 인수하고. 박준희 관악구청장도 직접 재세동기와 심폐소생술을 배웠습니다. 국민안전책임자도 현장 대응 능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.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이 있습니다. 지난번 참사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심폐소생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시간을 다투는지를 우리는 역력히 봐왔습니다. 한편 군은 보라매동 관악보건지소에서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HCN 뉴스 구동규입니다.